자, 빠른 듣기, 바른 듣기 구문편 해석 기법 1-1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자, 일단은 보고. 자, 스위스에서는 You won't see the goldfish swimming alone. 자, 금붕어가 혼자 여기서 헤엄치고 있는 걸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붕어가 수영하고 있는 거니까 형식상 오형식이 맞지. 스윙으로 고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 맞습니다. 혼자 수영하는 것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 어항에다가 볼에다가. If you do, 그러면 네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 해석하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에서 또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게 보통 북유럽죠. 스위스나 이쪽에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This is because. 자, 이게 because. 이래만 봐. 그럼 this가 해당하는 게 혼자 수영하지 않는 금붕어죠. 함께 수영하는 금붕어지. 그러면 why가 나온 다음 뒤에 결과가 나올 거고요. because가 나오면 뒤에 이유가 나올 거야. 근데 뒤에는 이유가 나오니까 당연히 because를 써야 되겠죠. why를 쓰면 그래서 틀립니다. 자, animal rights. 동물 권리. 동물의 권리. 법이 테스트. 이게 2008년에 통과가 된 법이죠. 여기서 얘기했던 통과된 거니까 PP 형태로 쓰였고요. 여기가 동사야. set rule라고 해서. 그것이 그 통과된 동물보호법이 여기에 규정을 만들었어요. 뭐에 대해서? 자, how의 그 다음에 스위스 주 그 다음에 캔트리트 동 어떻게 스위스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약간 이 소셜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파악할까? 뭐 무리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거야. 금붕어도 원래 붕어도 혼자 사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그냥 무리지어 사니까. 그래서 to own a single goldfish 해서 단 홀로 있는 금붕어를 지니는 것은, 즉 소유하고 기르는 것은 is now illegal, 지금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법의 위반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얘기는 키운다는 얘기는 법을 위반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법을 어긴다, 위반하다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violation이죠. 법을 위반하는 거. 그래서 좀 잠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간혹가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 바이올런스라고. 이거 좀 달라요. 이거 폭력을 얘기해요.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지금 요 단어가 중요한 거지. 자, 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뒤에 보면 since goldfish naturally live in the large group, 우리가 봤을 때 이 금붕어의 천성, 금붕어가 천성으로, 즉 본성적으로는 사실은 무리지어 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큰 그룹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무리라고 얘기하는 요 헐드라든지 스쿨이라는 단어가, 이 스쿨도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물고기 물을 주로 스쿨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기 때문에 to make them live alone, 그 혼자 살게 하는 것은 is concerned, 일종의 뭡니까? a form of cruelty, 잔혹함 또는 학대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abusement. 이걸 일종의 학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학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이걸 일종의.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뒤에 그러므로 there must have at least 최소한 한 명의 동료들. 아주 쉽게 말하면 프렌드,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를, 동료를 지금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애완동물로서 기를 때는 반드시 동반해야 돼. 그러면 우리말로 이걸 동사 표현으로 한다면 동반하다라는 표현이겠지. 그럼 컴퍼니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컴퍼니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동반한다. 동반이라면 한다. 또는 이거를 만약에 변형해가지고 영작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At least one goldfish should be accompanied.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변형이 나오는 겁니다. This law, 이 법은 또한 apply to other animal. 다른 동물한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법이. 그래서 if you own a single pet, 예를 들면 한 마리의 애완동물, 고양이를 기르면 you must let it go outside so that it can socialize with other cats인데 기본적으로 고양이도 특히 이제 사교적인 동물이기도 하죠. 그 좀 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 막 오만군데 하고 선생님들 자다 보면은 막 그 고양이들끼리 막 싸우는 것도 많이 봐요. 보면 이슬령인잖아요. 근데 잘못되면 그쵸 막 장난 아니라고 너무 치열하게 싸우더라고. 보면 장난 아니래요. 근데 문을 열어두면 그러다 나는 지금 고양이를 안 키워봐. 근데 문을 고양이 키우면 문을 열면 나갔다가 들어온대요 또 지가. 나갔다 딴 데 가서 뭐 고양이 먹기도 먹고 오고 또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걸 안 하는 불법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내. 그러면 이 말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애완동물에 해서 애완동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소셜라이즈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단 말 하면 그게 가능하지. 그러면 법이 보장하다는 표현을 얘기해주는 거야. 아주 쉬운 표현으로는 이게 make sure도 가능하거든. 그런데 guarantee한 조건을 가능했어. 이가 두 개 있는 게 동사예요. 이거 좀 특이한 게. 이 하나 쓰면 안 돼요. guarantee라고 해서 보장하다. 또는 뭐 insure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거야. 법이 보장을 해준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하면 바꿔나오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 뒤에 얘기하지만 people who prefer to keep their cat indoors. 그러면 실내에서 지금 그 기르려고 하는 여기서는 keep이라고 하지만 실제 기르다는 거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은 must own at least two, 최소한 두 마리를 기르나요? owning a single pet, 한 마리 앵무새를 기르는 것 또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붙어요. you can get it a friend to talk to.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한 마리만 있으면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형적인 동물 복지에 관련된 내용. 근데 그게 관점이 뭐냐면 소셜라이즈 할 수 있는 이 동물의 어떻게 보면은 동물권을 보유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 지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냥 뭐야 짝짓기 할 때만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동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어디서는 뭐 랍스터도 산채 못한다며요. 뭐 산채 뿌리는 거 이렇게 앉는다고 랍스터 아프다고 해가지고 랍스터를 어떻게 뭐 고통 없이 이렇게 신경전을 마취시키고 나서 그러고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면 불법이야. 별거 많아요, 보면은. 유럽에서는. 해체해보시고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 이런 것 같아요. 해체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로 가봅시다, 한번. When unexpectedly asked the question. 자, 예측할 수 없게,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누가 질문을 받은 거지? 너가 받은 거지. 그래서 당연히 PP가 들어가는 분사구문 형태가 된 거예요. 알겠지만 You will sometimes find yourself unable to provide the answers. 무슨 말이냐? 적절하게 답을 제시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적절하지, 적절하게 때때로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의역을 하면 때때로 자기 자신이 적절하게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프로바이더에서 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얘기도 가능한 거지. 그러면 반응이란 표현도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반응이란 거 말고 반응하다는 동사로 respond죠.
아니면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respon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명사예요. 하지만 이 뻔한 얘기를 왜 했을까? 뒤에 그 얘기를 지금 한번 뒤집을 거예요. 하지만 admit this, 이것을 인정하는,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야? 예측하지 못한 상태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should not be viewed, 이게 실패라고 실패의 종류로서 보여져서는 안 된대. 즉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바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 왜냐면 예측하지 못하는 얘기는 답을 바로 요구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 말이 없지만 의혹을 한다면 그럼 답을 바로 내가 못 해주는 거. 갑자기 질문했을 때 그것을 내가 답을 못했어, 실수다, 이렇게 또는 잘못했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의구해야 돼요? 대신에 answering honestly, 자, 정직하게 답을 하는 것이 should be looked at the positive thing, 물론 긍정적인,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지금 보여져야만 되고요. As it can, 그것이 너의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지금 얘가 흐름상 잘 들어오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아니 여기서 답을 지금 못한다며. 그럼 답을 못한 건데 어떻게 솔직한 거예요? 그지? 뭔가 보통 사람들이 모른다고 만약에 좀 그럴 때가 있거든. 뭔가 아는 척 하려고 막 사자고 붙여요 막.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몰랐어. 모르는 게 뭐가 그래요. 뭘 알면 되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honest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왜 나왔는지를 보자고요. 저 표현이. 여기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리려고 하자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는 게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정확하게 솔직하게. 그것이 너의 신뢰성. 이때 여기서는 credibility를 썼지만 trust 또는 reliability 이런 단어로 대체하여 똑같은 얘기긴 해요. 신뢰성을 얘기할 때. 자, 오케이. 그래서 너의 신뢰감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라. 솔직하게 답을 해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반대 타입이 있지. 그게 뭐냐면, 이 타입. Pretend to always have the answer. 항상 답을 가지고 있는 척 하는 사람들. 여기에 핵심은 척이에요. 왜 척이 핵심이야? 실제 그렇게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지.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특히 남학생들 잘생긴 척 하면 안 돼요. 잘생긴 척 한다는 얘기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잘생겨야죠. 여학생들 똑같이 많은 게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척만큼 무서운 게 없어. 진짜 많아. 공부하는 척 하는 되게 많아요. 실제 안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척의 베이스는 실제 하지 않는 거야. 그게 되게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이게 있거든. 프리텐더와 되게 프리텐더 많이 안 써요. 실제는 얘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게 해석이 되게 어렵다. What seems to be 라는 표현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라는 느낌 같아요. 이거 어렵지. 그럴싸해 보인다는 얘기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sim 잘 써야 돼. 그래서 pretend와 sim을 잘 써야 돼요. 베이스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척하는 사람들은 tend to be close off the new idea.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close off, 눈을 감는데 직역 의역은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착하지 못한다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시한다. 가능하겠지. 예,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close off라는 표현을 돌려 쓰라는 거야. not notice라든지
아니면 이그노 정도로 의역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합쳐가지고 캐치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돈 따다 캐치해서 몇 포착까지 잡지 못한다고. 기회나 이런 것들. 그러면 선샤도가 안에서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닫혀있대요. 그거를 무시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아니면 간과하다. 우리 표현할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런 가능해요. 간과하다. 간과하는 건 잘 보는 거야, 대충 보는 거야. 대충 보는 거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overlook이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왓츠몰 더욱이 doing so.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그걸 잡으면 돼요. 공포 중요한 거는 한글로 해석하는 문제가 좀 가끔가다 나오는 학교였던 거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요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척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척하는 사람은 can also cause a lot of stress.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no one can know everything. 어느 누구도 모든 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얘도 힘들어요. 야, 아는 척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치? 왜냐면 완전 모르도 못하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아는 척하려면. 그치? 그래서 막 책도 막 읽어보고 아는 척하려고 있잖아요. 노력은 해요. 그래서 어제 안을 했네. 반면에 admitting your ignorance. 자, 뭡니까? 너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이렇게 너의 무지, 이게 좋지 말게. 무시가 아니야. ignorance는 무시 의미가 없어. ignorance. 그리고 조심할 거. 그러면 모르는, 무지하는 회용사 어떻게 써? ignorance. 영장 문제 나왔을 때 잘 모르는 인데 회용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용하래. 그럼 이근으로 들어줄 수 있어야 돼. 빈칸 문제에서. 오케이? 모르는 거니까. 회용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건 결론적으로 답을 적절하게 못한 거지. 맨 위에 나왔던 답 못다 기억나 그 표현? 그 표현이 이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자신을 무지를 인정하는 거지. make a good difference. 좋은 어떤 표현이고요. 그래서 help에 S가 붙는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겠죠. 바로 co-population. 뭐야? 뭔가 좀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그래요. 막 다 아는 척하는 사람한테 뭐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그치? 근데 뭐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도와줄게라고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Rather than hesitating and struggle to make up the answer. 그 답을 이렇게 좀 구성하고 막 이렇게 막 메이크업 이렇게 보완하는데 막 애쓰고 주저하는 것보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프리텐드 아는 쪽이죠. 아 그건 말이야. 아 이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보다 It's better to look the question. 퀘스처너를 똑바로 보는 게 좋대요. In the eye, 그 눈을. 이게 뭐냐면 이거 표현 중에 수고하는 표현이거든. 우리 그런 표현 있지. 아이가 동사로 쓸 수가 있는 거 처음 혹시 봤을 거야. 아이가 동사로 봤는데 뜻이 뭘까? 빨리 보다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빨리 보다는 뜻의 그 눈물은 뭔가 뭐 바란다는 거야. 그 뭐냐면 그런 거 말고 그런 보는 건 말고 꼭 똑바로 본다는 게 그러니까 애들이 딱 뭘 얘기했어. 근데 애들이 갑자기 꾹꾹꾹 그러면서 갑자기 보고 있어. 이거 어떤 뉘앙스? 어떤 표현이야? 뭘 얘기했는데 갑자기 꾹꾹꾹 그러면서 이건 뭘 표현하는 거야?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표현 자체가 그래요. 표현이 어려워. 그래서 그런데 똑바로 보고 explain that you need more information. 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다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This will make you appear confident. 이게 오히려 너를 더 confident,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대요. 사실은 아는 척 하는 것도 몰랐을 때가 되게 좀 바보같이 보일까봐, 부정적으로 보일까봐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냥 시원하게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감해요. 실제 용감해요.
그리고 straight forward in the eye of the others.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보게끔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야?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여기서 그 말이 없지. 있어. 인정하다는 표현이 있지. 예. 그래서 어드밋이라는 표현 되게 중요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르는 것을 자신의 것을 인정하는 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무지. 여기서는 모른다는 것을 무지라는 표현을 썼거든. ignorance, ignorant라고 해서.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아마 변형 어휘에서는 크게 낚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에서는. 오케이. 요 내용 잘 기억해보시고, 흐름 내용 잘 기억 한번 해봐. 아, 갔다 오세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1-4 한번 가볼게요. 한번 한글부, 영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어떤 단어 나왔는지 한번 잘 한번 쓱 봐보세요. 아직 단어 시험 보지 않은 상황이긴 해서. 자, 한번. 1-2 다음에 1-1 나오는 게 맞아요? 아, 왜냐면요, 해석기법 하나가 지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해석기법을 두 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1팩 구성이 되겠어요.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1구나 봐볼게요. 한번. 자, You probably heard of graffiti. 자, graffiti는 하나의 용어지. 항상 알겠지만 초반에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한 뜻을 좀 정의를 해주는 게 그 되는 거잖아. 그 흐름 자체가. 그죠? 또 전형적인 글이야. 그니까. 그 흐름을 찾으면 잡으면 돼요. 자, 하지만, Did you know that there is also something called reverse graffiti? 한 번 더 가는 거죠. 야, 그래피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리버스 그래피티라는 건 들어봤냐? 이러면서 뭐야. 야, 얘도 그렇게 아주 많이 쓰이잖아. 얘는 더 생소하죠. 그럼 얘가 뭔지 얘기를 해서 그 리버스 그래피티는 이걸 리버스 그래피티라고 해! 라고 하면 그 얘는 끝난 거야. 얘는. 그죠? 그 과정 흐름을 잘 타면 돼. 보자. 조심할 거 하나는 요 콜드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동사는 아니고 PP예요. 쌤 목적어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목적어 아니고 보호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 잘 봐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리버스 그래피티가 뭐죠? 보자. 자, what makes reverse graffiti different? 자, 그러면 리버스 그래피티를 다르게 하는 것은 직역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그래피티의 리버스 그래피티의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특징이죠. 그래서 네, 활용사입니다. distinctiveness라든지 길게 표현하면 아니면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특성이라고 해서 trait이라 나오면 괜찮아요. 이거에 대한 그래피티의 특성이 뭐냐? 그래피티, 리버스 그래피티가 다른 점이 뭐냐면 is the materials, 재료래요. that are used, 사용되는 재료가 달라요. 리버스 그래피티가. 그리고 and the way is created, 그게 만드는 방식이 다르대요. 그러면 재료가 뭐가 다른지 그 다음 방식이 뭐가 다른지 얘기하겠지. 그것만 얘기하면 그럼 끝나요. 사실 되게 쉽게 무난하게. 자, graffiti artist uses spray paint to create a work of art. 해서 예술 작품을 말하죠.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스프레이를 뿌려요. in the public place, 공공장소에서. 그 보통 우리가 농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타들어가고 그래요. 그렇죠? 농구장 같은 데, 벽 같은 데 가면 많이 이렇게 치익하고
또 누가 잡으러 도망가버린다. 그죠? 아, 왜냐면, 벽에 낙서하는 거 불법인 거 알죠, 여러분? 불법이에요, 사실. 합법적이진 않습니다, 그게. 당연히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리버스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반면에, 왜냐면 다르니까 반면이라고 하겠죠. 반면에 이거 온디 아더핸드야? 이거 혹시 똑같이 아더라고도 이나더 월스는 안 돼? 이거는 다른 말이야? 이나더 월스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란 뜻이야. 즉 뭐냐면 반면에 이 사람은 소프 비누나 물과 스펀지를 사용하는데 다르네요. 그죠? They start 뭐야? 그 사람은 뭐냐면 start 시작한대요. By find a dirt surface에서 더러운 표면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오래된 차 같은 거, 중고 낡은 차 같은 거. 그런 다음에 they use world, create world에서 단어나 이미지를 만드는데 removing dirt에서 그 더러움을 씻으면서. 이거 뭐랑 똑같냐면.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목욕을 너무 심하게 옛날에 이게 옛날 얘기야. 안 한 친구들은요 이제 팔이 시커멀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들었죠. 긁는 거야. 뭐 긁었을 때 긁는데도 긁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때가 벗겨져가지고 나머지 시커멓는데 거기 뭐 호흡기 가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드럽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운 게 있으면 부분만 깨끗이 닦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거 학교에서 안 시키지만 옛날에 보면 항상 뭐 대청소 다 이런 말 시키거든요. 뭘 청소할 때 꼭 뭐 글씨 쓰는 애도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글씨 쓰는 애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돼요. 리버스 그래피티야. 그래서 자, by removing dirt from the certain part of the surface. 그 표면의 특정 부분을 제거하는 거지. 그럼 제거된 부분이랑 안 부분되는 게 경계가 나타나지. 그게 글씨나 이미지처럼 보이는 거지. 이걸 리버스 그래피티라고 해요. 그래서 unlike regular graffiti, 일반적인 그 그래피티랑 다르게 reverse graffiti는 is environmentally friendly, 다 친환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니지. 오염을 제거하는 거지. 일종의 클리닝이잖아요, 사실은. 일종의, 솔트 일종의 클리닝에 가깝잖아요, 사실은. 청소니까. 그래서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쉽게 제거된대요. 어떻게 하면 돼? 다 청소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 리버스 그렇게 없어져요, 그냥 볼 때.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략,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most people don't have a problem with it. 그것에서, 이시 의미하는 건 리버스 그래피티. 리버스 그래피티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즉,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some company, 몇몇 회사는 심지어 리버스 그래피티 아티스트를 고용해요. 뭐 하려고? 크리에이트 게릴라 어드버타이싱에서 게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릴라라고 하죠. 보면 그냥 이말로 표현이 어려워. 그냥 게릴라라고 하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그 게릴라 그 광고를 하는 거죠. 캠페인을 지금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그럼 실제 활용법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은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선호한다, 뭐 예를 들면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 prefer라는 단어도 괜찮고 아니면 in favor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 생각자라고 하는 거야. in favor, 호의적이 됩니다. 선호하다 아니면 호의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변형은 문법대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별 선택지가 바꿔 나오는 거나 빈칸 문제가 바꿔 나오는 것 때문에 생겼어 가르쳐주는 거지 실제 문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오케이 변형 어휘네요. 패치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 한번 가볼게요. 자, 요 관련된 예측에 대한 얘기죠. 기상 관련된 거는 이제 꾸준히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걸로 발전을 해왔어요. 뭐 기상이변을 피하면 좋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비 오면 무릎 아픈 정도로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비가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너무 찌뿌둥한 거야. 왜 이렇게 비가 오려고 찌뿌둥해 있는 거야. 알더라고요. 일리는 있다 그러는데 약간 다친 부위나 몸에 안 좋은 부위가 기압 차이에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잘 반응하는데 맞춘대요. 그래서 비 오는 거를
무릎이 시리면 피가 와요. 그래서 어쨌든 자 보자 한번. 자 슬픈 내용이야 정말. 자 라이팅 이 번개의 존재가 maybe clue 단서가 될 수 있어요. To help forecasters understand 그 예보관들이 이해해 주는데 단서로 쓰일 수가 있어. When hurricane is approaching its peak intensity, 허리케인 폭풍이 그 갓에 가장 최고의 강도에 접근을 하는 그때를 맞추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번개를 통해서 허리케인의 강도를 예측하는 거지. 그렇죠? 번개를 통해서 허리케인의 강도 측정.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떻게만 남아요? 기술적인 것만 남아요. 이게 주제였으니까 쉽게 말을 하면. 자, although satellite and radar technology are generally able to protect the path of storms with accuracy.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그 경로는 측정을 해요. 허리케인의 경로는. 경로에 대한 것들을 뭐 예측을 해. 그 패스는 보통 예측을 해요. 그리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언제 그 스톰, 그 폭풍이 will intensify, 가장 강렬해질지, 또는 이게 강렬해질지는 is hard to forecast, 예측하기 쉽지 않대요.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측정하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하지만, according to a new study,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해서, 여기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해당하는 내용에서. We can predict it. 자, 이시 뭡니까? 이시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제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 봐보세요. Intensity랑 Intensify가 나왔거든. 강렬한 거에서. 그럼 효용사만 안 나왔지. 효용사 동사 개그 되어야겠지. 강렬함. Intense. 이렇게 보세요. 그 어떤 강렬함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때문에? Because there is a link between the lightning and the wind speed. 바로 번개와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람의 속도가 세다는 건 결론적으로 허리케인이 세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면 돼요. 봐보자. 기술적인 건 이게 얘기는. 자, 연구가 발견한 건 뭐냐면 The study found that lightning peak of a prophet. 자, 이 번개라는 것은 피크를 쳐요. 가장 최고의 어떤 강도를 발휘해. 대략적으로 30시간 전에 뭐냐면 maximum wind occur에서 이 그 뭐냐 최고 바람이 발생하기, 최고 풍속이 발생하기 30시간 전에 번개가 엄청 친대. 기본적으로 번개라고 하는 것도 외치지? 뭐 운전을 안 살지만 핵심은 대기 불안정이지. 우리나라 할게 대기 불안정이에요. 그지? 대기 불안정의 힘이 어느 강도인지, 예를 들어 폭풍이 세게 친다? 끝에 뭐야, 번개가 세게 친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세게 친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before the maximum wind occurs. 그래서 whether this information will help to improve hurricane forecast에서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weather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이거든요. 영사절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정보가 허리케인 예측하는데 도움을 지금 줄지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대. 그만큼 뭐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뭐 좀 오버하면 컨트로버셜까지 가능하겠죠. 뭐야? 논란의 소지까지는 있겠죠. 근데 however 하지만 it can be used to help decide whether or not to evacuate people from the town and cities in the storm past에서 여기서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evacuation이라는 얘기는 탈출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베큐에이트에서 뭐 탈출 아니면은 여기 뒤에서 대피라고 하는데 그냥 쉬운 단어로 본다면 이스케이프로 봐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escape 쓰면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 people 여기 와야 되겠죠. 사람이 탈출하는 거니까. 자동사 있으면 들어가면 탈출시키다가 합니다. 아니면 아주 쉬운 걸로 get out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밝혀주는 이유는 여기 부분이 아마 빙파로 나오면 200페이트를 그대로 쓸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야. 바꿨을 거야, 분명히. 그 사람이 either or not, 대피할지 말지, 그 타운, 이 마을로부터 사람들을 대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피를 할지 말지는 태풍 온도가 세지 약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상하는 걸 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안 나왔지만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막 글 같은 게 나왔을 때 데미지라고가 나오면 이때는 미니마이즈라는 걸 써야 돼요. 우리가 최대화하면 맥시마이즈고 최소한 미니마이즈거든요.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은 맞으니까 베이스 이렇게 없지만 그 얘기가 없지만 유추는 가능한 거니까요. 추론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좀 추가적인 걸로 기억해도 되겠어요. 이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 혹시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걸 어렵게 내려면 추가 내용을 추가할 거란 말이야. 관련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석기법 3-1 가볼게요. 에브리 이어스 온 세컨드 먼데이 오브 옥토버. 얘네는 계산법을 할 때 몇째 주 몇 주일 10월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얘 알겠지만 날짜가 달라지거든요. 그 날짜를 하려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단 말이야. 기다릴 때 답장 해요. 그래서 매 10월에 그 두 번째 월요일은 콜럼버스 데이를 축하한대요. 미국 사람이. 그럼 용어 나왔죠. 청해지랑 똑같이 It's a holiday. 이 지금 그 뭐야 휴일은 others 누구를 기리는 거냐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여러분 뭐로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 익스플로러스, 이탈리아 탐험가로서 Who is credited with the discovery? 미국을 1492년 12월 10월 12일 날 이렇게 발견한 걸로 하기 때문에 그날을 보통 그때가 알겠지만 두 번째 월요일이었던 거지. 이때 당시로는 날짜로는. 그래서 이거를 콜럼버스 데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대요. 하지만 사실 알겠지만 미국은 원래 미국인 게 아니었죠. 알겠지 뭐 식민지를 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 네이티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었잖아요.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인디언도 말고 웃기긴 하지만 인디언 대표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 인디언은 다 알죠. 그거 상식적이니까 그 내용은. Considering he's mistreated 나오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카에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지금 이렇게 잘 못 대한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devastating effect of any arrival 도착한 거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이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I think 내 생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에요. Honoring the explorers making no sense 그래서 이렇게 탐험가를 환영하는 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즉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으면 타당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타당하다는 표현, 적절하다는 표현에서 뭐 적절하다고 하면 쉽게 우리 흔히 얘기했던 뭐 프로프라든지 appropriate라든지 뭐 아니면은 adequate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좀 가르쳐주고 싶은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은 온당한 타당한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려운 단어죠. 타당한, 정당한, 온당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온당한, 정당한이라는 의미예요. 온당한, 타당한, legitimate라고 해요. 이 단어를 기억해 두면 아마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After arriving on the continent, 그 대륙에 도착한 후에 콜럼버스가 사실은 수천 명의 그 원주민들을 죽이거나 죽이고 그 다음에 노예 삼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걸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콜럼버스와 다른 유럽 사람이 그들한테 가져왔던 질병. 사실 알겠지만 식민지 들어왔을 때 인구가 급감하는 거 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절벽 문제야. 어디가 또 그랬어? 남미가 또 그랬지. 스페인에서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많이 죽었지 사람들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원주민의 인구를 엄청나게 감소시켰어요. 그러므로 I strongly believe, 내가 강하게 믿고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왜야? 전체 나라가 우리 미국 이 사람은 미국이겠어. 미국 전체가 should support the creation of the new holidays that honors the Native Americans. 뭐야? And remember the spring. 뭐냐면 should support the creation of the new 새로운 어떤 티를 만들자요. 뭐냐? 바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을 기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그 날에 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잖아요. 한쪽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그게 다른 쪽한테는 상대방한테는 하나의 패배 역사거든. 피해 역사고. 그런 거야. 똑같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이제 만약에 그걸 일본에서 생각한다면은 걔네는 뭐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지만 걔네는 슬픈 날일 거야. 진짜 똑같지가 않아 입장이. 사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As a alternative to Columbus Day에서 콜럼버스 데이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필자는 이걸 비난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 반대측에 있는 면을 생각하자는 거지. 피해받은 사람들. 그래서 나을 수밖에 없는 단어가 있어. 희생자라는 피해자라는 거. V를 시작하는 기토사나 빅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빅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잖아. 가해자는 뭐예요? 가해자는 그 오펜스, 오펜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쓰고 피해자라고 하는 거야. 포인트가 단어가 있더라고요. The As an alternative to Columbus Day, Columbus Day의 대안으로서 Americans should celebrate Native American Day or 아니면 Indigenous People Day라고 해서 여기 뒤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요 사람들, 피해받은 사람들의 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내용 이해하죠? 주제는 명확해요. 이 글 주제는 굉장히 명확한 글이야. 그래서 알겠지만 누구야?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 익스플로러가 여기서는 아마 공격자란 표현보다 아마 익스플로러를 할 거야. 시험에서 익스플로 관점이 아니고 빅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걸 봐보자라는 게 핵심 내용이니까 빅팀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충분히 내용에서 오케이 주세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흐름은 되게 뻔한 글이었어요. 그 다음에 3-2집으로 가보자는 거. 코럴 리프라고 해요. 상호초라고 하는데 그 너희 그거 알지? 야, 상호가 동물이냐 식물이냐? 식물. 식물 같지? 상호초 풀초차 써가지고요. 동물에 가까워요. 폴립이라는 원래서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동물 사체예요. 동물 군체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굳이 얘기하면 버섯이랑 포크를 굳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딱 비슷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그 식물이랑 비슷한 거 하는 건 해초류지. 그야말로 미역이나 뭐 우뭇가살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재밌는 게 많아. 걔네들은 그 참고로 너희 혹시 그거 아니야? 우뭇가살이 나 톱 같은 거 영어로 혹시 뭔지 알아요? 뭐 우뭇가살이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씨미드, 씨미드라고 해요. 되게 웃겨. 김도 씨미드, 그 다음에 우뭇가살도 씨위드, 미역도 씨위드, 그 다음에 톱도 씨위드, 파래도 씨위드야. 왜냐하면 걔네 안 먹어요. 지네가 안 먹으니까 명칭이 없어요. 그야말로 우린 다 있지 명칭이. 해조류 먹는 나라가 얼마 안 돼. 일본이나 우리나라 저기 동남아 일본밖에 안 먹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건강식이라고. 그 풀떼기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먹냐고 맛있게 말해요. 그잖아. 우리 예를 들면 지나가다 잔디 떠 잔디 안 떠먹어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요즘은 되게 다르게 본대요. 되게 건강에 좋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산호초. 산호초가 때때로 뭐라고 불리냐? 자, 불리는 거지. 산호초가 부르지 않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가 될 거야. 뭐야? 다 해양에 우림이라고 합니다. 비유라 이건 알겠지만 우림적이라고 하는 거. Essay of 왜냐면 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표현이 있죠. 서식지라고 해서 뭐야? 이 단어가 중요해요. 홈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사는 거는 서식지라고 하지. 하지만 There are places where no coral reef exists. 어떤 곳도 있냐면 산호초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애매한 게 산호초는 죽었는데 애매하게 죽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쌓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안 쌓이면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하얘진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다. 이게 완전히. 그러므로 인공 산호초가 이런 지역에는 만들어지지.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걸로 해서 막 이게 그 산호초가 만들거든요. 인공 산호초. 뭐 하기 위해서? 마린 인바이러먼트. 이런 해양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노메러스 sea creatures. 많은 해양 생물들을 위해서. This basically improve placing large. 보통은 크고 오래된 물체를 on the ocean, 그 바닥에 이렇게 놓는 거를 포함해요. 예를 들면 스쿨버스가 배를 이루. 이게 뭐냐면 사실 산호가 있으려면 붙을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붙을 데가 있을 거니까 잘 붙는 데다가 얇아두면 나중에 잘 붙어가지고 하나의 서식지가 돼, 군락지가 되겠지. 그래서 뒤에 보면 Regardless of what they are made from, 그게 뭘로 만들어지든 상관은 없어요. Artificial reef, 인공 산호초가 여기 워크 동그라미. 워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한다. 일한다. 말 이상하죠? 효과가 있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아니면 효과적이다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물론 둘은 조금 다르다. 효율과 효과는 좀 달라요. 효율을 얘기하면 진 그 과정이 되게 훌륭한 거야. 효과는 뭐냐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둘 다 비슷하겠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효율 효과적이라고 하면 effective, 효율적이라고 하면 efficiency. 약간은 다 이피션트, 약간은 다른데 비슷하게 많이 쓰긴 해요. 그죠? 어쨌든 좋은 거니까, 흥정인 거니까. 자, 보자 한번. The accumulation of these creatures, 이런 동물들의 이런 생물체의 축적이지. 사업촌은 쌓이는 거겠죠. 쌓이는 거 타는 거. 그래서 쌓이는 축적이 attract fish, 물고기를 이렇게 유혹하죠. Providing them with food, 음식과 그 다음에 shelter. 그 사는 곳을 제공하니까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잘 곳이 필요해요. 물고기 자는 것을 안 들어봤죠. 그냥 자요, 잠을. 실제 보면. 잠을 자는데 그럼 몸을 숨겨야 되거든. 그러면 보통 작은 산호초 근처에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뭐 산호초에 아예 산호초에 있는 말미잘에서 자는 놈 있잖아. 니모라고 알잖아요. 흰동가리 줄돔인가? 니모 있잖아, 니모. 니모 몰라요, 니모? 자, 니모를 찾아라, 니모. 자, 어쨌든. 그래서, artificial reef. 이렇게 인공 산호초가 are popular with coastal residents.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지. 그래서, resident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서식지에 사는 놈이니까.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살다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나올만 하겠지. 당연히 그죠? 살다 거주하다 제일 쉬운 걸 리브. 그 다음에 저걸 활용한 레시드. 하나가 더 있어. 뒤로 시작하는 거. 또 주거에게도 많이 나오는데 그 웰이라는 거가 있어요. 자, 거주 라이트하우스니 리브인데 거주하다 쪽이니까 기억하는 건 좋을 것 같아. 사는 거. 게다가 conversation comes 이야 이거 오랜만에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헛걸어 봤어. 헛걸어
말이었어. conservation, 그러니까 보존적인, 보존주의자들, 환경주의자들이겠죠. 보존하는 사람들, 즉 환경주의자들은, 환경론자들은 use them for habitat restoration. 이걸 뭐로 보냐면 서식지 보고들로 봐요. 나올만 했어, 너는 그러니까.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는 즐기죠. enjoys exploring their diverse ecosystem. 그래 말 그대로 뷰를 즐기는 거지. sightseeing이라는 걸로 해서. 어쨌든 누구한테도 다 도움되는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산호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겠지. 일단은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왜 그러면 숲을 뻗으냐 아니면 왜 되냐 했을 때 붙일 곳이 필요하다라는 게 의역되면 적어도 붙이더라면 어태치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부착이라는, 부착하다라는. 물론 수동을 쓰겠지만 코럴 리프가 나오면.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1 가봅니다. 4-2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진행하는 걸 할게요. 4-1 봅시다. Geographic fairness가 나와요. 이 말이 좀 어렵다. 그쵸? Geographic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지리학적, 지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Fairness는 그러면 공정성이거든? 그럼 지리적으로 공정하다는 얘기가 딱 확 안 하나요? 그치?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할 거거든, 미동사. 그것이 중요한 문제래요. Establishment of nuclear installation. 뭐냐면 핵 설치. 여기서 핵시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핵시설이라고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겠어? 발전소겠죠. 설마 미사일 창고는 아니겠죠. 그치, 우리 집 밑에 예를 들면 핵미사일 창고에 있어서 뭐가 되면은 B형을 집이 막 달라지고 뿜어 나오고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정확히 뉴클리어 플랜트를 얘기해요. 그래서 핵발전소. 그러면 왜 페어리스가 들어간 줄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있어야 하는 거야. 이 핵발전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왜냐면 폐기물 저장 공간이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뭐에 떨어뜨려서 from densely populated, 빽빽하게 인구가 들어선 중심지보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바깥쪽 밑에 쪽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일으키면 조금만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 여기 슬픈 얘기지만 그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그 딸깔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군요. 어쨌든 그래서 아 그리고 참고로 핵발전소의 특징이 또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왜냐하면 열을 식혀야 되거든. 근데 얼마나 지하수는 안 돼요. 거기 물량이. 그래서 보통 해수를 많이 써요. 그걸 식힐 때. 그래서 일본도 후쿠시마에 들었다가 난리가 난 거죠. 말겠지만 그죠. 아마 고통은 너희 죽을 때까지 받을 거야. 그 고통은. 그죠? 나는 당연한 거고. 그죠? 물고기 지금 미치겠어. 물고기 들으면. 어쨌든 자, 그 문제가 크죠. 자, 하지만 can it be fair? 야, 이거 공평할 수 있을까? To expose someone to your risk. 어떤 위험을 누군가한테 노출시키는 게 과연 공정하다는 거야. Just because, 왜냐면 he or she happened to live in a rural, 바로 시골 지역에서 산다는 거 이유 때문에. 그래 항상 이 공정의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여러분들 좀 요즘 최근에 뭐 LH 얘기는 하지 말지만 공정에 대해서 참 민감해요. 정말 민감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수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가, 뭐 정시가, 뭐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있다고 뭐 한 번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더라도 제일 공정한 건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주는 거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때도 알겠지만 대학교 갈 때쯤 되고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수치까지는 안 나왔죠. 수치 내내 나오거든요. 정확히 수치가 정시 비율이 절반 이상이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신 때 집중하지만 필드 투트랩으로 가야 돼요. 모의고사 같이 들어가긴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소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지. 그 숫자가 적은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다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이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and can it be ethical?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 얘기가 뭡니까?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죠? 공정은 윤리에 대한 얘기지. 아, 도덕은 아니야 이거. 사실은 윤리에 가깝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즉 특정한 그룹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논리적으로, 우리 그 윤리적으로, 그 얘기 하잖아.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들 보면 다수결의 원칙은 어떤 입장에서 풍력일 수 있거든. 소수에 대한 편 풍력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문제는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윤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긴 하거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Based on their geographic location, 이게 지리적 위치에 기반해서, 즉 특정 위치에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게 과연 그게 윤리적이냐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공유서에 그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To be given the benefit of 뭐야? 이 핵 에너지에 관련된 이점이 주는 거에서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어야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득을 보기 위해서 누구는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정당한 것이냐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하죠 이거는. 그래서 establishment of nuclear installation, 그 핵 시설의 그 설치, 핵 건설에 관련된 것이 radically change, 급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바로 어떤 quality of life라고 해서 삶의 질을 극단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지만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정기적으로 항상 그 검사를 한단 말이야. 이게 피폭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핵발전소에서는 안 나오는데 지하수를 타고 유입될 수가 있어. 지하수가 오염되면 오염된 거를 먹으면 뭐 예를 들어 그 마을은 다른 지역 마을보다 암 발생률이 3배가 되고 어떤 백혈병이나 이런 것들 이게 나오고, 이런 거는 방사선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광선이 이 체내 조직을 뚫어가지고 유전 유전물질, 유전줄 정보를 교란해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겨.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거야. 그 원리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해결할 수 없다 봐도 해결 못하겠지. 그렇죠? 짧게. 그래서 딱 얘기를 해야 들릴만. 어디다 그걸 지을까라는 것은 이 딜레마는 is not an easy one to solve 해서 풀기 어려우고 복잡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거를 제일 싫긴 하지. 뭔가 떨떠름한 문제. 그러니까 별로 이거 딱보다 그래도 못 지어요. 이건 어디 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옳은가라고 의문점을 크는 거지. 이게 소수한테 피해를 전가하는 것 자체가, 소수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 이 피해,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점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해결책은 안 나와요, 이거예요, 사실. 여기다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 봅시다. 되게 신기한 게, 애기들은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마마, 엄마, 마마, 또 어디 불러가요? 아무튼 다 음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미음자가 항상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게 왜냐면 언어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게 제일 발음하기 쉽대요, 애 입장에서. 애 입장은 그 혓바닥이 잘 안 움직이고 말을 해야 되니까 입을 뻑끔뻑끔 대면서 말할 수밖에 없거든. 처음 배울 때. 그럼 따로 마마, 나다 이렇게 지르고, 그치? 이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마마와 나나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직도 기억나. 조카가 얘기하는데 나의 네 가지였어. 삼촌. 너무 어렵죠. 발음이 삼촌.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럴 때 그 애가 보면은 한 3년 동안은 총 이랬어요 나한테. 삼도 발음 못해. 삼 어려워 발음. 삼.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서 하는 게 쉽지 입을 모으면서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입장에서. 삼 하면 모여야 되거든 입술이. 그래서부터 사촌, 촌. 그래서 한 3년간 내가 보고 촌이라고 그랬어요. 조카가 지금 삼촌처럼 그러죠. 어쨌든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는다고요. 뭐냐면 왜 그럴까? 이거 다 discover the reason why. 왜 그런지에 관련돼서에 대한 부분을 이유를 알아야 했다고. 이렇게 그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지금 믿었대요. 근데 봐봐. It is not just. 왜냐면 Child's mother and father are around the world. 무슨 말이냐? 잘 봐야 돼. 이게
보통 그렇지. 그리고 보통 엄마들 그런다, 아빠들 그런다. 약간 대충 얘기하면 엄마 그랬어, 아빠 그랬어. 아주 뻥을 쳐요, 알겠지? 원래 애 키우는 집은 거짓말 10번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애 엄마와 애 아빠가 그 주변에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왜 마마 빠빠라고 할까? 대단하다. 대신에 과학자들은 지적했어요. 단어의 패턴, 반복한 소리의 단어의 패턴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게 발음하기 쉬워서 그래요, 사실은. Recent study measures the brain activity of the brain. 브레인에서 아이의 뇌 활성도를 측정했어요. As they listen to words containing syllables repetition and the word they did not say인데, syllable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했던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단어라고 좀 의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절, 우리가 보통 단위가 음절입니다, 그죠? syllable에서 그 음절을 반복을 지금 포함하는 단어를 들을 때 아이의 뇌 활동을 평가해 본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어. 반복되지 않은 단어에서. The language area of the brain. 뇌의 그 언어역이요. 우리가 언어역이라서 뭐 베르니케 중추 여러 가지 그 뇌의 그 구조가 있거든요. 언어한다는 쪽이. 이쪽이 더 활성화가 됐어요. 이게 중요해. 뭐 할 때마다. Whenever word from the first group.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즉 뭐냐면 음절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안 그래요. 마마, 엄마, 엄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치? 반복하는 것만 돼요. 얘기를 얘기하는 것들은. 그래서 반복을 더 잘했대. 그래서 this suggests that the our brain, 우리의 뇌가 아마도 디자인인 거지. 인지하기로. Repetitive sound, 즉 반복된 소리를 알아차린다, 인지한다는 거야. 더 잘, 그죠? 더 잘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의 핵심은 반복이지. Repetitive. 그러니까 봐봐, repetitive 나왔고, 그 다음에 repetition 나왔어. 그럼 안 나온 게 repeat 동사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운드를 주어로 해버리면 아마 be repeated를 해서 repeat를 쓰게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repeat 동사 표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 품사 관련해가지고 repeat만 안 나온 것 같아. 내가 알죠, 저기서. It is also 또 나옵니다. 또한 probably not by chance. 자, 우연히. 우연히 지금 that many parents, many different languages에서 많은 다른 언어들이 baby word 이 특징을 가진 아기 baby니까 baby의 형용사야. 아기가 얘기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 말은 언어가. 그것은 우연인 게 아니래요. 예를 들면 마마, 빠빠 같은 거.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마바 빠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로 그거를 이제 아버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중국말과 중국말로는 아버지를 마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는 빠빠라고 하고, 우리는 아빠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얘기했던 그 빠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굉장히 뭐하다, 우연히 공통적인 게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이것은 널리 포함하는, 우리 흔히 말해서 보편적이다. 아니면 널리 퍼졌다라고 해서 널리 퍼짐. 그러면 우리가 와이드 스프레드를 쓰든지 아니면 그게 일반적이라고 해서 평범해서 커먼이라고 공통적이라고 쓰든지 되게 표현을 한다면 보통이야 보편적이야 했을 때 유니버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든지 어쨌든 이렇게 널리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엄마와 아빠와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발음 문제다 또는 음절에 대한 발음 문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더 얘기하면 어때요? 이것이 뭐하다? 더? 이거 어때? Easy to speak. 소리 내기 쉽다라는 걸로 들어봐도 괜찮아요. 확인했죠? 그러면 요거 해당하는 걸로 하시고